골드 버튼 왔어. 어머, 어머, 되게 빨리 준다. 야. 와. 나 처음 받아봐. 이거 뭐라고 써 있어? Congratulations on your subscriber milestone. 오. 감사합니다. 오. 멋있어요. 멋있다. 고급스럽다. 와, 고급스럽다.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어? 네. 프레젠트 공방진 전진. 네, 다시. 프레젠티드. 네. 프레젠티드 투 공방진 전진 중요 for facing 1,000,000 subscribers. 네, 인사 좀 해주세요. 프레젠티드. 프레젠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젠트가 선물이에요. 예예. 아, 네. 예.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그리고 제 홍진경이 100만 구독자를 패싱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뭐야, 한국말로 해야지. 이렇게 말했잖아. 네. 프레젠티드 왜 이디가 붙었을까요? 과거니까요. 예전에 보냈잖아요. 예전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배 타고 왔을 거 아니야. 아니요, 과거 아니에요. 하, 알겠어. 잘났어요, 정말. 수동태. 그 수동태 배울 거야. 오. 수동태가 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 수동태, 능동태 알잖아, 선배. 몰라요? 알아요. 난 널 사랑한다, 이런 거지? I love you. 그 수동태로 바꿔봐. 넌 나에게 사랑을 받았다. You loved me. 땡.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면서요. 그럼 너를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you 먼저 얘기했지. 그 you 맞아. 근데 뒤에 비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be 플러스 pp야. You are loved me by me. 됐어. 맞다. 뭐가? 치킨 시켰어. 먹으면서 이야기. 오. 그래? 먹자. 아니 근데 아침 11시에 무슨 치킨이야. 이거 맹세코 PPL 아니고 그냥 먹자고. 근데 요즘에 이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이 맛있어. PPL 아니라 그랬죠? PPL 아니에요. 후참에서 10원 한 장 받았으면은 개예요, 개. 아는 분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좀 알아요. 아니, 계속 요즘 이것만 시켜 먹더라, 선배가. 나 친한 분이 여기 것 좀 해주라고 나한테 계속 부탁을 했어. 그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뭐, PPL을 뭐, 뭐, 아니야. PPL은 아니야. PPL은 아니야. PPL은 지인 부탁이야. 네네. 먹어줘요. 네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핫토스 치킨이에요. 이게 양념 치킨이에요. 지미비리님, 닭다리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그냥 드시지 마시고 여기다 한번 소스를 조금 부어서. 또 뿌려? 예. 후참 지인이 안 뿌리면 가면 안 된다. 여기 닭다리 하나 더 있는데 왜? 로건 피디님. 아, 이거 아닌데? 다리 안 쪽에 가시지. 에이. 닭다리. 그럼 싫어해. 그냥 계속 먹어. 내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지인이 많았다는 걸. 아니, 나 라엘이 사워. 안 하겠어. 뭐라네? 나 못하겠어. 아, 왜 그랬던 거야? 아니,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든 거 내가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품질을 잘 만들면 되잖아. 나 한 사람만. 그럼 되는 건데,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이것도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이 모든 물건들을 모아놓고 파는 장터를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품질이 안 좋은 제품들도 있을 수 있어. 나를 믿고 우리 쇼핑몰 돌아서 사는데 다 체크를 일일이 내가 해야겠지만 내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너무 리스크가 커. 나 너무 무서워. 만약에 아구푸를 팔았어. 아구푸 너무 맛있어요. 그 유통기한 내에 보관 잘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좋은 상품인데 막 어디다가 예를 들어 그냥 박아 두셨어? 그랬다가 막 며칠 지나서 뜯었는데 곰팡이가 펴 있어. 아, 그럼 그건 소비자 잘못이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홍진경이 곰팡이 핀 거 팔았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다 감당하기가 나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나 아니 오히려 벌리지 말든가. 시킨가면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구석판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그래서 선배 그 슬라임 피디님 공장도 갔다 왔잖아. 알아요. 근데 그거 어때요? 어디 갔다 왔어요? 슬라임도 다 찾았고 다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가격 때문에 욕먹을 것 같진 않은 게 있어. 근데 얘는 환경의 오염도도 되게 높고 피부에도 안 좋아. 하나는 얘는 환경 오염 안 시켜. 피부에도 너무 좋아. 어느 정도냐면 화장품 등급을 받았어. 어느 쪽을 해도 나에게는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고행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면 PD님 말씀처럼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까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겠냐라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무 안 잘라도 돼. 제가 방송도 해야 되지, 유튜버도 해야 되지, 내 개인 사업도 있지, 애도 키워야 되지. 힘들거든요, 삶이. 솔직하다 선배. 네. 이런 연예인이 어딨어. 그래서 그냥 무를 못 자르겠어요. 충격 고백이네요, 진짜. 예. 만재님 제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 정신건강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하려고 합니다. 오데오닷컴인지 뭐 김나엘닷컴인지 이거는 김나엘이 나중에 커서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오데오닷컴은 사라진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선배가 그 말이 되게 와닿네. 그만두는 것도 용기다. 네네. 제가 그거를 좀 주식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손절할 땐 해야 되는데 맞아요. 무리하게 물을 타가지고 정말 더 큰 손해를 본 적이 많아요. 선배가 추천해준 거 있잖아. 안 오르더라고요. 그거 나한테 왜 그걸 해줬어? 그거? 그거 아직 안 팔았어? 아니야. 그쪽이 나왔었어? 빨리 팔아. 큰일 나. 나 지금 몇 프로인 줄 알아? 마이너스 9.8이야. 피디님. 봐봐. 일단 지금 빨리 팔아. 그날 뭐에 물어봤냐면 선배가 전화를 받고 물어보지도 마. 엄마 지금 현금 좀 있어요. 엄마랑 통화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엄마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때 선배 엄마 전화하라고. 우리 엄마 어떡하지? 마이너스 9%야 이거. 팔라고 두 번 말씀하시기는. 엄마. 어, 엄마야. 주식 샀어? 내가 산다고 내 거 가져갔잖아. 아 내가 샀어? 그래 네가 알겠습니다. 그래. 예. 잠깐만요. 내가 샀네. 주식은요 매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매도. 매도예요. 그 매도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매도는 회사 아니, 대표도 몰라요. 아니 올라간 적이 없어. 회사 대표도 없어. 나는 주장은 이걸 올라간 적이 없는데 무슨 매도를 시점을 어떻게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주식하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물어보지 말고 아니,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싸게 큰 공부했다 생각해. 우리 잠깐만 이거 팔고 하자. 잠깐만. 알겠어요. 우리 그리고 저거 다 팔렸대. 모나미. 그래? 그래서 모나미 최초래. 2주 만에 다 만 개 팔린 건 처음. 그 서버도 그렇게 다운이 될 게 아닌 건데 그게 아니 그게 첫날 다 다운이 돼가지고 못 팔아갖고 나는 진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제 천천히 다 결국엔 다 팔렸어. 근데 모나미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네. 우리 그럼 수익금은 없죠? 수익금 있어요. 수익금 있어요? 수익금이 있는데 그것에 기부해야 되니까 지금 정산하고 있어요. 모나미 안에서 워낙 가격을 많이 깎아서 안 깎았으면 수익금이 있는데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탤 테니까 깎아달라 그랬었잖아요. 수익금이 뭐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게 좀 보태서 같이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선배 보탠다고? 그럼 내가 깎았잖아. 아 그리고 우리 역사만한 또 업로드를 해보니까 확연하게 그치. 역사만하면 딱 낮은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첫 번째 우리 들어오시는 만재님들이 약간 재미있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교육 채널이다 보니까 저는 늘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우리 예. 웃으시면 안 돼요. 아, 예, 예. 물론 재밌는 것도 당연히 녹여야겠지만 그런 거에 일일비하지 않고 교육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반대로 그 낮은 조회수의 그 분들은 진짜 이 역사가 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야. 공부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인 거야. 그분들에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콘텐츠를 만들어 드린다면 우리가 또 교육 채널로서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는 그거 공부방 채널 하나 더 팠으면 좋겠어요. 그래 거기는 딱 공부에 관련된 거 정말 웃음기 싹 빼고 우리가 지금 공부방 찐천이가 약간 시끌벅적하잖아. 학교로 치면은 막 시끄러운 애들 웃긴 애들 막 다 모여있는 교실이야. 그런데 공부고 하고 싶은 애들은 조용한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잖아. 그치. 영재방 같은 거지. 영재방 같은 거.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공부방 같은 데를 하나 만들자는 거야. 여긴 진짜 웃음기 없어. 진짜 절감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만 하나를 파자 따로. 다 디자인 다시 다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콜라 드시고 일 좀 하세요. 일 좀 하세요. 일 너무 많아. 잠도 못 자고. 그럼 명절에 안 쉬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나 이틀 나왔지. 명절에? 응. 선배는 신났더라고. 뭐 신이 나요? 신이 나요? 선배는 뭐 이제 제사도 안 지나나 봐. 난리가 났던데. 막. 저 제사 안 지내요. 8회 제사 안 지내요 이제. 왜냐면 제가 한 3년 전부터 엄마랑 시어머님께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기도하자. 제사 지내는 정성을 모아서 기도해요.
그 음식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음식 안 차리고 성당 가서 우리 시어머님이랑 엄마랑 동시에 말씀드렸거든.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야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제사 더 이상 안 지내요. 그래갖고 좀 쉬었어. 발 마사지 아 됐어 30회권 끊어드릴게요. 삼성동에 잘하는 집 있더라. 그 마사지는 끊어. 전화할 때마다 마사지 받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요? 어혈, 죽은 피가. 한의원이야? 한의원이야. 괜찮은데 피를 뽑으면 빨간 액체가 나와. 그런데 진짜 안 좋은데 뽑잖아? 끈적끈적한 게 나와. 완전 끈적끈적. 피가 달라. 아 그러네. 이렇게 네. 어혈이. 어혈이요? 이런 게 나와요. 나 그거 좀 해야겠다 그럼. 나 너무 피곤해 요즘에. 그거 한번 해봐. 봄이잖아. 네. 봄방학을 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아 근데 진짜 요즘처럼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서 저번 주인가 아침에 밤하고 쓰려고 그러는데 잠깐 멍을 때렸어요. 잠깐. 15분이 지나는 거야. 뭐야 그게? 15분 동안 내 기억이 없어진 거야. 뽑아. 그러니까 아니야 어혈 해야 돼. 어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번아웃이래. 뇌 에너지가 다 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더 재밌는 걸 못 뽑아내겠다. 일주일만 어디 더 도망가고 싶은 거야. 아무 영상도 안 올리고. 어때 선배? 너무 좋고 그때 나랑 한현을 피를 뽑자.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 yeah, yeah.